하이 여러분들, 부릅니다. 자, 오늘은요 제가 저번에 아쿠아리움에서 선물 받아온 우리 니모 친구들 근황도 전해드릴 겸 제가 바로 백그라운드님과 자연에서 이깻민숭이라는 친구를 제가 잡아오게 되었는데요. 짜잔. 와, 오늘 이 친구를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. 와우, 굉장히 신기하게 생겼죠. 자, 우선 첫 번째로 우리 아기 니모들을 제가 한번 소개를 하자면 바로 여기에 숨어 있는데, 짜잔, 우리 아기 니모들이 지금 야외로 나왔습니다. 이 두 마리 보이시나요? 총 다섯 마리 중에 두 마리는 지금 원래 있던 니모랑 블루탱이랑 같이 잘 지낼 정도로 성장을 많이 했어요. 자, 그리고 이 친구들은 조금 사이즈가 작아서 아직까지 치어통에서 분리를 해놨는데요. 이 친구들은 뭐 건강 상태 나쁜 건 아니고 그냥 조금 성장이 좀 더디더라고요. 그리고 겸사겸사 편집자분이 해수어를 기가 막히게 잘 기르시는데 제가 이 친구들을 보낼까 합니다. 근데 보낸다 해놓고 지금 2주차 안 보내고 있어요. 맴지, 내가 키운 새끼들. 무튼 오늘 우리 니모 친구들은 모두 잘 있는데, 아 참, 한 마리가 더 있었구나. 바로 여기에 이제 말미자리 자리를 잡아서 현재 말미자리 원래 이쪽에 있었는데 이동을 했더라고요. 물론 이 친구도 같이 이동을 해서 여기서 자리를 잡고 살아가고 있어요. 그래서 현재 총 8마리 중에 2마리는 오자마자 폐사를 했었고, 6마리 중에 1마리는 영아기로 들어갔고, 5마리가 현재 생존을 해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우선은 이깻민숭 친구를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이깻민숭이라고 하는 친구인데요. 이 친구는 남해 연안에서 주로 발견이 되고 이제 페이퍼벨리브라는 이제 그 과에 속한다고 합니다. 이제 백그라운드님의 이 이깻민숭이를 봤을 때는 사이즈가 대략 한 15cm로 굉장히 컸지만, 제가 지금 데리고 온 친구는 사이즈가 비교적 작은, 온몸을 쫙 폈을 때 약 7cm 정도 안 되는 그 멜리브 친구를 채집을 하게 됐는데요. 이 친구는 그냥 연안 부두가에서 그냥 크다게 볼 수 있는 친구더라고요. 출현 시기는 좀 수온이 좀 올라가는 시점인 5월에서 한 8월 정도에 주로 출몰을 한다고 합니다. 오늘 이 친구가 이제 자연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정확하게는 몰라도 오늘 사냥하는 방법을 오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이 친구가 입이 굉장히 쫙 벌어지는데 사람들이 하는 약간 투망을 하는 듯하게 위에서 아래로 덮쳐서 먹이를 먹는 거지 않을까 싶은데요. 이 친구들은 자연에서는 작은 개부터 작은 물고기 그리고 동물 플라코튼이 날아다니는 것을 걸러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. 지금 이쪽 부분이 지금 배 부분 장기가 살짝 이렇게 비쳐 보이긴 합니다. 그래도 어떤 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뒤에 나 있는 돌기 같은 경우는 도마뱀 꼬리처럼 어느 정도 자극을 주면 잘린다고 하더라고요. 자세히 보면은 작은 돌기 같은 것들이 나 있는데 이 부분은 이 큰 돌기가 떨어지고 다시 생성되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고 합니다. 아이고, 너무 귀엽다. 먹이주기 앞서서 우리 이모 친구들 어렸을 때, 지금도 어린데 어렸을 때 영상을 잠시 보자면 바로 이 정도 사이즈일 때 데려와가지고 지금 최소 2배 이상은 다 자란 듯한 그런 사이즈입니다. 아이고, 브라인 시림프 격일로 부화시켜서 먹였었는데 맨날 보지만 맨날 귀여워. 자, 오늘의 먹이는 바로 체리새우랑 구비입니다. 이 친구들은 번식 너무 많이 돼서 제가 오늘 먹이로 한번 써보려고 하고요. 이 친구들은 좀 해수를 조금 타가지고 염도를 좀 올린 상태에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깻민숭이가 밥을 준비하자마자 바로 아는 듯하게 입을 벌리면서 먹이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자, 이제 바로 투입을 해볼게요. 살짝 일렁이는 거 봐서는 염도가 살짝 아직 안 맞는데, 뭐야, 내 손은 하지 말고. 그래도 먹이를 넣기 때문에 1시간 정도만 잘 적응해주면 아마 이깻민숭이가 잘 사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지금 백그라운드님께서는 입을 벌리고 닫는 거를 투망질로 어느 정도 칭했는데 그 말이 정확하게 맞는 듯하게 투망질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듯 보이죠. 지금 먹이가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지금 이 친구가 조금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고, 지금 옆에 방금 구피가 지나가니까는 머리를 살짝 치켜들어 올리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. 자, 여러분들 지금 보셨나요? 위에서 좀 잘 안 보였는데 투망질을 해서 지금 새우를 바로 잡았습니다. 와, 삭힐 수 있을까요? 근데 이 친구를 보면서 굉장히 놀라운 점이 있는데, 어떤 도구로 뭐 새우를 마취시키거나 그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지금 새우가 계속 움직이고 살아있는 채로 삼키는 듯한 약간 그런 모습이 보이죠. 지금 몇 분 만에 삼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, 이 친구, 이 페이퍼멜리브라는 친구는 이제 복족강의 나세목이라고 하는데, 이 나세목이 뭐
뭐냐면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? 갯민숭 달팽이 친구들 아시죠? 자연에 굉장히 다양하고 멋진 갯민숭 달팽이가 수천 종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 친구랑 같은 목에 들어가 있습니다. 이 갯민숭이는 무척족 동물로서 몸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고 지금 대체적으로 이렇게 촉수 또는 이렇게 돌기가 나 있어서 그렇지 갯민숭 달팽이와 거의 흡사한 움직임을 가지고 있어서 얘는 되게 웃기게도 표면에도 이렇게 물 표면에서도 헤엄을 칠 수 있더라고요. 아니 붙어서 기어다닐 수 있더라고요. 야 무튼 우선 사냥을 했는데 우선 이 친구를 삼키고 나서 다른 친구들 사냥하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친구들 이제 멜리브 친구가 삼키는 거 좀 기다려야 되니까 잠깐 밥 좀 줄게요. 근데 쪼지도 않고 너무 잘 지내는 모습 너무 보기 좋아요. 뭐 입맛에 사육을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기 동떨어져 있는 친구는 잘 못 먹는 것 같아서 제가 사이펀이라고 하는 걸 기둥을 뽑아서 먹이를 이렇게 흘려주곤 하거든요. 조금 번거롭고도 늦긴 해도 우리도 이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해줘야겠죠.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이깻민숭 친구의 사냥을 더 보고 나서 또 다른 거에 대한 비밀을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와 보이시나요? 여기 지금 빨간 부분인데 입을 통해서 지금 내장기관으로 꿀컥 삼켜서 넘어갔습니다. 자, 오 이렇게 정면으로 입을 보니까 되게 특이한데 이 갯민숭이가 지금 먹이 활동을 다시 재개를 하는 듯합니다. 이렇게 촉수를 쫙쫙 벌린다는 거는 아직 나는 배가 고프다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죠? 자, 이번에는 어떻게 하는지 쭉쭉쭉 따라가 봅시다. 오! 제가 또 못 보여드렸네요, 여러분. 지금 구피가 꼬리 쪽에 있었는데 갑자기 머리를 쓱 돌려서 순식간에 투망질을 했습니다. 어, 전화가 와서 문자 잠깐 누르는 순간 지금 안에 여기 물고기가 갇힌 거 보이시죠? 와 안에서 움직이는 거 보이죠? 아마 이것도 한 10분 정도 있으면 꿀꺽 삼키지 않을까 싶은데 먹이를 내장을 보니까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 거 봐서는 많이 배고팠던 모양입니다. 지금 두 번째 사냥을 바로 구피로 했죠. 제가 또 비밀을 하나 알려드린다고 했는데 사실 여러분들 말미잘이나 이렇게 산호 이 친구는 또 레더산호라고 하거든요. 이 산호 같은 경우에는 또 식물이라고 많이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식물이 아니라 바로 이 친구들도 하나의 동물입니다. 그래서 번식을 할 때 유성생식을 하기도 하고요. 뭐 씨앗을 뿌리거나 그러진 않고 이제 물속에 이제 알과 이제 정자를 이제 내뿜어서 유성생식을 하기도 합니다. 자 근데 이 친구들은 이제 물속에 있는 유기물을 걸러서 먹기도 하지만 이런 말미잘들은 직접 사냥을 합니다. 그래서 독이 있는 거고요. 한번 사료를 한번 줘볼게요. 잘 먹거든요. 자 산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먹이를 한번 줘봤는데 여기 가운데 떨어진 게 사료거든요. 조금 이따 보면은 이걸 또 감싸고 있을 거고요. 여기 말미잘도 한번 줘볼게요. 자 오 보셨나요 여러분? 제가 좀 조준을 잘 못했는데 사료가 떨어지니까 끝에 있는 촉수를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해서 끌어안았습니다. 자 레더야 너는 왜 안 삼키니? 좀 느리네. 자 이번에 이깻민숭이가 세 번째 먹이를 먹으려고 하나 봅니다. 마지막 한 마리만 좀 포착 좀 하기 위해서 한번 봅시다. 한 마리만 더 봅시다. 여태까지 다 놓쳤어. 자 옆에 겁 없는 새우가 아무것도 모르고 근처를 배회하고 있습니다. 이야 이야 뭐야 과연 오 와 성공. 야 진짜 굉장히 살금살금 가서 이 생물들이 약간 모를 정도로 천천히 가서 이렇게 사냥을 하는 모습입니다. 무튼 오늘 이렇게 멜리브라고 하는 이깻민숭이를 제가 보여드렸는데요. 제가 이 친구에 대한 생태나 이제 자연에서 이제 많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정확하게 몰라서 많은 정보는 알려드리지 못했지만 우선 이런 생물들이 있고 이 생물이 현재 먹이 사냥을 이렇게 한다는 거 직접 자연에서 채집이 된다는 점 오늘 백그라운드님 때문에 굉장히 좋은 친구를 소개시켜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. 우리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그리고 아마 다음번에 보실 때는 아마 수주가 작다 보니까 그리고 편집자분이랑 약속한 게 있어서 아마 여기 있는 친구들은 아마 저랑 빠이빠이 할 예정입니다. 그래도 뭐 저랑 오래오래 있을 친구도 많이 있으니까요. 우리 니모 친구들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
그리고 멜리보 친구가 오래 살지는 수명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잘 케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알면 알수록 굉장히 신기하고 재밌는 생물들이 많아서 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많이 소개해 주고 싶은데,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싶은 생물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영상 제작도 해보고 제가 사육할 수 있는 것도 감안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해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와, 또 한 마리 또 먹었어. 아, 사실 구피 건질라 하다가 건질라고 뜰채 넣었는데 더러워진 거 보이시죠? 구피 꺼내서 키우려고 했는데.